진모아분양TV 안팀자입니다. 오늘은 인천 문학동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두동 시공된 현장입니다. 주차장도 필로티 주차장으로 아주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와 거실 사이즈가 좋은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은 현장인데요.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입주민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현재 한 세대를 특가 분양 중에 있는데요.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상당히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3룸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은 3칸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 칸은 거울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화이트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내부 바닥과 방은 모두 강폭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거실 폭이 상당히 좋은데요. 거실 폭이 4m 35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트홀은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정은 우물형 천정으로 층고도 아주 좋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입니다. 주방도 상당히 크게 시공된 현장이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8인까지 식사할 정도의 길이감이 나오고 있고요.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키 큰 장이 3칸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고요. 양문형 냉장고 2대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싱크대는 D자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대형 싱크볼과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상부 쿡탑 시공되어 있고요. 상부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현장의 특징이 주방 바로 뒤편에 베란다가 굉장히 넓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폭도 상당히 좋고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들어가는 입구에 팬트리 공간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화장대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에 욕조가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변기와 세면대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요.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가고도 여유 있는 공간이 남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으로 쓸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문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3m16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도 상당히 좋고요.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두 번째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두 평 정도 돼 보이고요. 이 현장은 인천 문학동에 있는 단지형 빌라 현장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실과 주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요. 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베란다가 두 개가 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현장입니다. 거실과 방 사이즈가 좋은 현장을 찾는다면 이 현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